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. 자,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 뉴인텍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IT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동 종목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.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절대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앞으로 뭐 매수 들어가기도 어려운 종목이고요.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재무구조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감자도 당할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거 꼭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이 주가가 2,200원까지 오를 일도 없는데 왜 올랐는가?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바닥에서 매수를 끌고 올라와서 작전을 보기 좋게 성공을 시키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왼쪽에 이렇게 빨갛게 보였던 이제까지 보였던 이 수익률이 바로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면 저런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뉴인텍의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. 자,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잠재자산이 점점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도 이 주가가 아직까지도 9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한 방에 곡설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정신 차리시고요 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조만간에 악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악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황 분석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십시오.